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아사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 때부터 어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익히 들어 알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어 주일 학교 선생님 혹은 설교자들로부터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봐라.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다가 지옥 갔고, 거지은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서 저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 자, 이렇게 복음전도 영어로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건 피상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 가르쳐 주신 데는요 보다 더 깊은 어, 의도와 참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쳐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어,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러분, 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 건강하게 잘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깊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냐는 이 본문 비유의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요, 저 앞선 16장 앞선 구절을 보시면 수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왔던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다잘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1부 때 물어보고 2부 때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이 질문을 해서 당혹스럽게 해드렸네요. 예, 불이 한 청지기의 비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청지기, 총괄 사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님의 것을 마음껏 유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감사, 감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만일 부정, 비리가 밝혀질 경우 너는 잘릴 거다, 해고될 거다. 이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될 걸 알았습니다. 그때이 청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회장님과 거래를 맺고 있던 거래처 사장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5천만 원의 빚이 있으면 3천만 원만 있다고 하세요. 1억 빚이 있으면 5천만 원만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자기가 잘린, 해고된 이후에 혹이 사람들이 그 은혜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마음대로 자신의 재산을 유용한 청지기를 꾸짖고 감옥에 보내든지 심판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의한 것은 이 청지기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 일견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숨긴 참 뜻은요. 이 불이한 재물, 그러니까 돈을 사용해서 나중에 나를 도와줄 친구를 만들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있는 것들로 친구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대비하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불이한 행동 자체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이 청지기의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내게 있는 게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잠시 맡아둔 것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을 지혜로부터 칭찬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 내 건강, 내 지혜, 내 물질, 내 소유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요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어, 이 땅에서 좀 음, 거지같이 좀 빈궁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서 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자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청벌에 처한다.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기에는 이 본문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 어느 구절에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반대로.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는 단소조항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상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모순, 패러독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지옥 가셔야 될 분들인데요 어, 거지같이, 그러면 천국 가려면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지금의 빌게이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추정되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치렀던 부자 아리마데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토매티컬리 기계적으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가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불이한 청직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고 나시니까요. 옆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코웃음, 비웃음을 쳤습니다. 아이 저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비웃고 있던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만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이어서 해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의 유대교의 한 종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던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그런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적,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말을 쫓아야 될 유대 민중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섬기면서 자신들보다 그 예수님을 더 섬기게 되거든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침해당할 것을 우려한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에 시비를 걸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15절 오늘 비유 앞선 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둘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종교적인 율법, 열심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은 드리지 못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처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부자와 거지"나사로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19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요, 이 당시에 높은 귀족층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이 부자가 돈만 많았던 게 아니라 그 신분도 지위도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의 생활을 19절 말씀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에 반해서 그의 집문 앞에는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마도 적절한 일거리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의 문 앞에서 부자가 시키는 것,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안타까운 삶을 영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이 부자가 먹고 남은 것을 버리려 하면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먼저 가서 그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또이 사람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곪아서 터집니다. 그런데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막 핥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겼는데, 그 상처를 짐승이 와서 막 핥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나사로가 이렇게 극단의 가난, 극단의 고통의 처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서 이 부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한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버려진 채라는 이 단어는 요 헬라 원어로 발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굳이 뭐이 헬라 원어까지 머릿속에 담아 두실 필요는 없지만, 외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발로. 절로 꺼져. 어, 이 부자가요, 이 음식을 준비할 때 조금 나눠줘도 될 텐데, 어디 냄새나는 거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절로 가! 발로 그를 내 걷어 차면서 그를 바깥에 쫓아 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e's been dumped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덤프 여러분 덤프트로 기억하시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내팽개 치다라는 단어로 been dumped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부자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쫓김을 당한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 부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갔다 그렇게 단순히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자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부자가 가졌던 부 위치 그 자체를 꼬집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부자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취급하는 다루고 있는 그의 삶의 가치관 그의 태도를 꼬집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일 먼저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길까요? 그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갔지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데는 요만큼의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그 부를 통한 자기의 삶의 가치관 그게 잘못돼 있다고 이 비유 말씀은 꼬집고 계신 거예요. 좀 뜬금없기는 한데요. 어떤 할머니가 어, 딸내 집을 다녀오시면서 어, 역앞에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하고 어,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정신을 파짝 내더니 기사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사 형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실 어, 없는 농담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다 다 알고 있는 너무 평범한 진리를 우리 너무도 쉽게 건망증 환자처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눌 때는 다른 거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꼭 머리와 가슴 속에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관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관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개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개오는 토색, 착취, 불리의 대명사였던 지금의 세무서장, 세리장이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남은, 남, 나머지 것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래서 그 동족들이 얼마나 아파든지 간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무례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음, 느꼈을 겁니다 그때 자신의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의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가셨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가 누가 보음 구장 사키오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키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이전에는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 그 소유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다시 찾게 됐던 겁니다 두 가지 맥락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느라고 하나님과의 비틀어진 관계가 새롭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배를 불리기만 혈안이 되었던 이사기호가요 착취한 것을 내배나 돌려줍니다 자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기호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네 여러분, 이 관객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어,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또 사단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 없으면 넌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는 그 음성은요, 사단에 미혹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병이여 예수님의 기적사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요 많이 가져 행복하다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5천명 먹을 걸너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 하나로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 다시요 5천명 먹을 걸너 혼자 먹이려고 가진 수단 방법 동원해서 관계의 행복을 다 놓치지 말고 너 하나 때문에 네 주변에 5천명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삶의 가치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 부자가 처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더 강력한 설교는 없다라고 믿어서 제가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 텐데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성경의 여러 번 번역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새기셔도 좋겠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통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나,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이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는요. 이 나사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브라함 품에 있을 만한 그 어떤 행동,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누군가? 여러분 궁금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사, 다시 살려내신 죽었다가 살아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이 바로 이 나사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나사로는요. 그냥 가상의 인물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믿었으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이 비유 속의 가상 인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상의 인물이 이 비유, 이 예수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부자입니다 부자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셨다고요?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 그 대상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겉으로는 호화롭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며 때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예수님을 잘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 주변의 영혼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영혼들에게는 이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바리세인 같은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큰 고통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그찬란의 순간을 보내는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무엇 통해 우리가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내삶 속에, 내심령 속에 심어놓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와 맥락에 맞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비웃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남들을 위해서 진누르면서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너희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메시지는 매우 명료합니다. 물질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앞서서 중요한 말씀을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사이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 할머니의 농담처럼 우리는 건망증 환자 같이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까먹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의 행복과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로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심령에 일침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두 비유 사이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조금 의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어,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뭐 청지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가늠, 어, 뒤에는 물질 얘기를 하는데 왜 중간에 가늠 얘기가 들어가 있지? 여러분, 여기 가늠은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 건강한 가정 내의 관계 외에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가늠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가늠은 영적인 가늠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가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 세상의 물질, 저 세상의 탐욕을 마치 내 신랑이 냐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늠이고, 그런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 부자로 살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요 가난해져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의 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으세요 제가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지옥가라는 소리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물질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물질의 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을 목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로 삼으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으면 그 안에서 지상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상을 목표 삼으면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없는 탐욕으로 내 자신의 배에 불리게만 혈안되어 있는 이땅 그리스도인들과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그릇된 성장,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땅 교회들에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우리로 다시 읽게 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리본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승호 장로님 앞서도 기도하셨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묵상하면서 그 삶을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바라요 또 우리 사랑의 성탄 선물 상자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물 상자 안 하면 지옥 간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 연말 연시, 성탄을 그릇되게 지켜나고 있는 이 세태를 거슬러 올라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과분한 선물로 그렇게 과소비하는 그런 성탄 연말 연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 기쁘게 칭찬하시고 더큰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요? 지난 2일입니다. 국민일보에요. 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랑보다 사랑 1 2월의 나눔의 인증샷 어때요? 라는 이 글에서 기자가요. 어, 이런 세태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어, 연말이 되면은요. 각종 송년 모임과 어, 서로에게 선물하는 이런 시즌이 되죠. 그래서 이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각종 인증샷들로 넘쳐나게 된다는데 서로가 받은 선물들, 해준 선물들을 찍어놓고 나 행복해요라고 자랑하는 그런 SNS 인증샷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 부모를 키 아, 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 카페는요, 내가 다른 집보다, 다른 집 아이보다 더 좋은 걸 선물해 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인증샷들로 그래서 그거 어디서 샀냐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댓글, 대댓글이 쭉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연말 연시 송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SNS가 주는 패해입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행복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 소유가 그 보여주는 것이 내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요. 남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정신적 폐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SNS의 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자신의 어렸을 적인 경험 어렸을 적 경험담을 나누는데요. 이 외할머니가 등학교를 책임져줬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일 때입니다. 어, 외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어느 날과 똑같이 구멍가게, 어,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 하나를 사다가 어, 들고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자신이 들고 가고 있는 이 초코파이의 눈이 팔려서 그걸 보고 걸어가던 그 또래 친구가 앞에 서 있는 전봇대를 못 보고 그 전봇대에 꽝 하고 박았대요. 할머니가요 조용히 그 아이한테 다가가더니요 일으켜 세우고는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 손에 있던 초코파이를 지그시 가져다가 그 아이 손에 꼭 쥐어줬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거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집에 갔는데 왜내거 주냐고 말은 못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이 손자에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이 기자의 평생 뇌리에 남는 심정에 남는. 그런 교훈이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전라도 뿐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 볼 텐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 잘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암만 쬐까는 것이라도 너한테 주지 못하면 겁나게 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못 준다잉. 너한텐 쬐까해도그 아이한텐 솔찬이 클 것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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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투리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담백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만 쬐간한 것이라도 너만한테 주지 못하면은 겁나게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못 준다. 너한텐 쬐간해도그 아이한텐 솔찬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아, 이 가르침이요, 이 기자의 평생의 유언처럼 삶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자도 이제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남매를 키우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 큰 아들이 돌을 넘긴 시점부터 이 가정에 이 기자의 기자분의 가정은요, 12월달 성탄절은요,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시즌이 아니고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구를 어떻게 섬겼다, 어떻게 나눴다를 그렇게 실천하는 한 달이 됐다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나눔과 섬김을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고 이 기자가 결론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나 행복하다라고 과도한 소비로 그렇게 SNS를 치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증샷들이 나 이렇게 섬겨서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이걸 가져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인증샷보다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인증샷들이 파도처럼 널리 널리 퍼진다라고 하면은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서 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뜻한 섬김과 나눔의 손이 우리 속에서 이어질 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제 계신 곳,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